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카데바랩 이틀째 마치고 바디랩 실제로 진행하고 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닥터 윌슨 따라다닐 때 닥터 윌슨께서 그때 굉장히 해외 이런 트레이닝을 많이 나가셨었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너무 부러웠어요.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가 그때는 제가 잘 몰랐으니까 놀러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근데 이제 제가 나와보니까 아, 그 재미가 그 재미가 아니구나. 닥터 윌슨이 그때도 얘기했었거든요. 야, 이거 진짜 일이 많다, 힘들다. 일하러 가는 거지, 놀러 가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셨었는데, 나와보니까 알겠어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카다바랩 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방콕에 있는 왕립 대학병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바디랩 자체를 진행하는 게 사실 거의 한 4시간?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스트레이트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 수술할 때는 제가 아무리 길어도 보통 1시간 안에 끝나요. 40분, 30분, 40분 이렇게 걸리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도 진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도 트레이닝 리더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이게 정말 힘들긴 한데, 트레이니들이 이번에도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은 게, 트레이니들이 진짜 재밌어해요. 정말 궁금한 게 많고, 계속 만져보고 싶어하고, 계속 확인하고 싶어하고. 왜냐면 팽창 임플란트가 강의로만 이렇게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강의로만 트레이닝을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진짜 손을 대보고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살아있는 환자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디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트레이니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저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진행을 했었는데, 아직도 저는 트레이너로서는 좀 많은 더 훈련이 필요하구나.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수술하던 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엄청 급해요.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트레이니들은 평생 거의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 기다려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에요. 이게 내가 수술하는 거는 아니지만 내가 수술하는 거에 가깝게 계속 관찰하면서 참아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트레이닝 코스는 트레이너가 트레이니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수술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거 없이 똑같은 우리가 같이 똑같은 서전으로서 조금 더 제 경험이 더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제 경험이란 게 또 한정적이고 마지막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오늘 세션이 어땠냐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 트레이니들이 관심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스타예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끌고 갈 사람들이니까, 같이 할 사람들이니까. 근데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교육을 하는 사람도 육체적으로 지치지만 눈빛들이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몸은 힘들지언정 아직 소위 말하는 정신줄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보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많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처음에 트레이닝을 올 때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게, 아,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적성에 맞을까,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도 제가 즐기는 것 같아요. 재밌어.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서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대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이 생기고 제 필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기분은, 아, 이루 말할 수 없이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 기분 자체가. 제가 바람은 내년에는 한국에서 좀 이런 일이 개최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국이 아시아에서 팽창형 임플란트의 중심지로 저는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실제 우리가 수술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런 트레이닝은 전무했거든요. 작년에 시작한 서울 컨퍼런스가 처음이었으니까 이런 카데바랩이나 이런 것들도 서울이 우리가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번에 방콕 와보니까 좀 부러워요.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이렇게 카데바랩 진행하기 좋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과정이 필드 자체에도 좋지만 저한테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좀 더 수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좀 더 수술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짧지만 되게 보람찬 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일을 해야 되겠죠. 아시아 쪽에 이런 수술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그래서 제 친구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게 제 바람이네요.